한동훈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네. 62.8%의 압도적인 지지예요.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은 또 지지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네. 대통령의 장악력은 미비해졌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딱 표로 드러난 거죠. 그렇죠. 득표율로. 그러니까 한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에 네. 누가 봐도 무리수로 보였던 김기현 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당원들이 물론 룰을 바꾼 게 있죠. 네. 여론조사 100%. 다 빼버리고 당원 100%로만 네. 결정하기로 룰을 바꿔버렸지. 반칙은 물론 썼지만 그래도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람 한번 뽑아주자. 뭐 이게 있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서 김기현 대표가 탄생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영향력이 셌던 것이죠. 적어도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따라줬으니까 네. 이번에도 의사는 명백했어요.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후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네. 다 그리고 인식을 했죠. 그리고 친윤계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했고 뭐 할 말 못할 말 할 말 못할 말은 뭐 서로 하긴 했지만 공격해가면서 예. 그 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18% 조금 넘는 득표율밖에 그러니까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20%가 안 나왔어요. 하... 그 얘기는 뭐냐면 예. 당원들도 이제는 윤석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알겠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네. 오히려 반대로 표가 많이 행사가 된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장악력, 지배력은 소수 국회의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 당원들은 이제 마음이 떠난 것이고. 그러니까 딱 20% 안 되는 그 정도 네. 비율밖에 지금 안 남은 거네, 네, 세력 안 남은 자체가. 거죠. 그건 확인이 된 거고. 예.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이 정권 들어서는 네. 황태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꽃길을 걸었죠. 그렇죠. 벼락 출세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고 네. 법무부 장관을 하는 내내 언론에 집중적인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언론 점유율을 높였고 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으로 하면서 물론 총선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만 네. 압도적으로 국힘 쪽 인사 중에는 언론 점유율이 높았단 말이죠. 쉽게 그냥 대표가 된 거예요. 그렇네요. 법무부 장관 또 비대위원장 대표까지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정말 대표가 되고 62.8%를 얻었다는 거 윤석열 대통령도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어제 아마 저녁 먹으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만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네. 한동훈 후보가 뭐 외롭게 결정하지 않도록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달라. 그 얘기 뭐냐면 혼자 해결하지. 한동훈 네. 뜻대로 되게 놔두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지도부를 향해서. 여기 다 그거잖아요. 한동훈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그렇지. 혼자 하긴 두지 말라. 그렇지. 여기 방점이. 방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혼자 어려운 일은 제가 보기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동훈 대표 혼자 결정하게 놔두지 말고 네. 옆에서 막아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더가 내려졌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뜻을 안 꺾고 있잖아요. 제3자 추천 특검. 말은 그렇게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러더라고. 아니 이거 원내 상황이다. 원내. 원내 상황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듯이 제가 해석하자면 그런 뉘앙스로 느껴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선출직 최고위원이 네. 5명이죠. 맞아요. 청년 최고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근데 친한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장동혁, 그렇죠. 장동혁. 의원하고 예. 진종호 예. 청년 최고는 최고요. 이제 누가 봐도 한동훈 사람인 거고. 네. 윤석열 사람으로 확실한 사람도 두 명이에요. 인요한, 김민전은 확실하게 윤석열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김재원 전 의원은 사실은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저기 붙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네.
성향상 윤석열 대통령 쪽에 훨씬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아하. 그쪽으로 붙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럼 물론 뭐 이게 다섯 명 중에 뭐 네 명이 사퇴해서 비대위로 가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거는 막은 거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자기 쪽 최고위원을 두 명을 러닝메이트로 끌고 가면서 아하. 그 최고위원 사퇴, 네. 뭐 일괄 사퇴 내지는 대량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되는 그건 막았다. 스텝은 막아놓은 거예요. 아하. 막았지만 지금 최고의 구성을 보면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가 혼자 결정하고 막 이렇게는 또 쉽지 않을 수 있다. 딱 그 얘기한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라고는 윤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말이죠. 해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안 돼요? 하나 안 되죠. 계속 껌껌이 부딪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그 표면화를 시키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네.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어쨌든 이견이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동훈 신임 대표도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본인이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주워 담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는 이미 된 거고 네. 다음 대선 나가려고 분명히 할 텐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말 잘 듣는 여당 대표는 절대 대권 주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차별화를 시도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또 그 꼴은 절대 못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아니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에 나왔던 예. 당대표 후보 그때 뭐 안철수 의원도 나왔고 나경원 의원도 네. 나왔고 몇 명 나왔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김기현 대표 이외에 누가 당대표가 됐어도 용산의 말을 98%는 다 수용해 줬을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세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여당 대표가 어떻게 용산하고 처음부터 척을 지고 그치.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성격상 뭐 나경원 대표가 됐어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얘기의 98%는 다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2%를 안 들어줄 가능성을 못 참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무리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끝은 안 좋았지. 끝은 안 좋았죠. 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머리가 안 돌아간 건데.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는 그때랑 비교하면 정말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들어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안 들어줄 가능성이 49%나 되는 거예요. 익십. 익십하고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이제 자기 정치야 할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앞으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자기한테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들어주겠죠. 하지만 근데?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도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은 절대 안 할 스타일이에요. 정치적으로 손해나거나 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거는 안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래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러브샷은 또 했더라고요. 아, 그거야 손해 안 나니까 그냥 하면 되니까 그거 러브샷 한다고 무슨 손해를 보겠어요. 둘이 잘해보겠다 이런 뜻을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준 셈이 됐는데 그 뭐 겉으로 보는 거는 그건 그거고 속은 모른다. 아, 속은 이렇게? 서로 딴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참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 특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뭐 반대를 지금껏 반대한다고 하는데 뱉어놓은 말을 또 어떻게 또 주워 담고 그걸 또 실천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일 뭐 청문회도 있게 되고 오늘 또 본회의도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금 스탠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좀 의정활동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일단은 네. 피곤해지지 않기 위해서 용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그거에 반하는 거로 비춰지면 너무 피곤하니까. 네. 그런데
글쎄 저는 민주당이 국힘 의원 뭐 다는 가능성이 없는 거고 10여 명 정도가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조금 여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해요. 계속.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도 오늘 뭐 본회의 상정 한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 재의결이 이루어지면 과연 8표 이상의 어렵다. 반란표가 지금. 나올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아, 물론 사건을 생각하면 네. 이르지 않은데 지금 이게 재의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내기에는 상황이 네. 무르익지 않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